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친구들을 소개 좀 할게요. 제가 그동안 꽃만 소개하느냐고 좀 그랬죠. 이 아이는 소인재입니다. 요거는요, 오로라. 이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이면은요, 정말 환상적이죠. 캉캉. 캉캉. 말 그대로 풀이리 캉캉 같아서 캉캉입니다. 이 친구도 매직잼인데 매직잼이 겨울에 다 얼어서 거기서 살아난 애들 제가 목대에 싹둑해가지고 키웠는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이 핑크프리트도 살아난 애들만 자구 떼서 이쪽에다 심었는데 살아났네요. 여기는 많이 그 냉해 입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이리 보시면 이렇게 좀 이구상하죠.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론스타. 론스타고 이건 동운. 동운인데 아직도 뿌리가 덜 내린 듯. 오, 내렸네요. 근데 저 그냥 햇빛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뭐였더라. 요게 세고비아. 세고비아. 얘도 냉해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보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이거는 황녀라는 다육인데요. 이건 진짜 옛날 다육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계속 키웠답니다. 근데 작년에 냉해로 갔고 거기에서 입고로 다시 나온 애들이요. 입고지로 빨리 뿌리 내려가지고 이리 왔어요. 이거는 모나미. 모나미. 참 이름도 특이하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하면 볼펜 딱 그러는데 그렇게 모나미가 있고요. 이 친구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 이름 참 특이하죠. 진짜 어쩜 이름들이 그러지. 그리고 이거 이름표를 잊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물 들어가는 게 이름표 있네. 아, 미안. 쏘리. 너무 깊이 넣어놨나봐요. 제가 자꾸 날아가고 아니면 색이 바라더라고요. 아르제. 아르제를 몰라봤어요. 미안해. 아르제야. 이거는 피카츄. 피카츄인데 애들이 피카피카피카 하는 그 피카츄 아니고 다육 피카츄입니다. 이거는 흑장미. 뭐 보시나마나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루밍. 루밍. 루밍이고요. 소울앤 또 누가 있지. 요 아이도 흑장미인데 작년에 냉해 심하게 입어서 제가 어떻게 하대 해가지고 꼭다리 좀 잘라서 여기다 했는데 이렇게 프리딩딩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분홍령을 이런 애들 다 냉해. 그래도 니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볼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사라질 뻔했잖아. 사보에나. 사모에나. 아, 발음도 안 돼. 여기야말로 더한 이제 냉해 친구들. 그냥 여기는 패스할게요. 이게 이 아이는요. 카우아이. 카우아이. 근데 참 이름 특이하죠. 카우아이. 여기는 벽어연금입니다. 벽어연금.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도 다 냉해 코스예요. 냉해 코스. 냉해 코스. 오늘은 냉해 코스까지. 여기까지만 오늘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게 뭐였냐면 홍시였어요. 홍시. 홍시가 냉해 잔뜩 있고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들면 안 되는데 에코 조세핀도 냉해 입었지만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림 없는 거 보니까. 사라임에도 냉해. 다 냉해. 여기까지 다 냉해 친구들이에요. 냉해 친구들. 그 밑에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냉해 친구들 미안해.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랬어.
월미인 같은 경우도 엄청 톤실톤실하게 컸는데 그랬고, 저기 연지곤지도 진짜 예쁘게 컸던 아이인데 저렇게 됐고요. 여기는 냉이 친구 아닙니다. 여기는 귀한 아이예요. 어떤 아이냐 하면 퍼플 아이스. 퍼플 아이스 아세요? 퍼플 아이스예요. 핫팩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늘 보여드리고 또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